옆에 있는 수경 씨보다 좀 열심히 해서 발전이 지금 제가 조금 더 뒤처진 거기 때문에 좀 앞지를 수 있는 저는 약간 경쟁 상대가 있어서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성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 30살 김영준이고요. 따로 영업직을 하고 있고 뭐 운동 좋아하고 했지 평소에 뭐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생각하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또 어느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아 이번에 내가 마음 모은 김에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김수경이고요.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저도 운동 좋아해요. 저도 뭐 한번 하겠다 하면은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럼 간단하게 현재 영어는 지금 혼자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지난주 가족 모임 있었는데 조카가 저한테 삼촌 영어로 대화하자고 나이랑 이름 말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영어 배우니까 다시 하자고 바이바이 하고 딱 거기까지. 저도 제 소개 할 정도? 저분 잘하실 것 같은데. 아니요. 잘 못해요. 영어로 간단하게 혹시 소개 가능한가요? My name is 수경 김. My hobby are exercise and reading a book. English. 같이 한번 해주세요. 네, 한 김에 뭐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. My name is 영준 김. 요 정도 진짜 그 뒤에 붙을 단어가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지금. 진짜 이 상태입니다.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할 건데 그때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. 어떤 목표 같은 거 있나요? 해외에 갔을 때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뭐. 깃발 드는 수 있는 분들 안 따라다니고 제가 계획해서 다니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. 아직 멀리 나가보질 않아가지고 6월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는데 그때 좀 한번 너무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더 기대되고 저는 영어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설비 개조를 하는데 그 설비 개조할 때 두산중공업에서 외국인들이 와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말하고 막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좀 말 잘 해보고 싶어요. 저는 그 옆에 있는 수경 씨보다 좀 열심히 해서 발전이 지금 제가 조금 더 뒤처진 거기 때문에 좀 앞지를 수 있는 저는 약간 경쟁 상대가 있어서 잘 하기 때문에 이제. 성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카운팅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질 수 없죠. 네, 저도 질 수 없으니까 숙제도 열심히 하고 네. 열심히 할게요.